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지인입니다. 오늘은 곽의진 작가의 너무 아름다운 세상 단편 소설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곽의진 작가는 전남 진도 출신이며 1983년 월간문학신인상에 굴렁쇠 굴리기로 등단했습니다. 주요 작품에 얼음을 깨는 사람들, 여자의 섬, 그 남자 등이 있으며 1988년 동포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작가는 주로 현실 세계의 첨예한 삶에서 한 발짝 밀려난 사람들에 대한 연민과 고뇌를 표출하는 작품을 많이 써왔는데요. 오늘 소개하는 너무 아름다운 세상의 점쟁이 윤재등 노인과 옳은 소리를 하고는 대학에서 밀려난 김동민 교수를 통해 현실의 어두운 힘으로부터 밀려난 인간들의 삶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책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너무 아름다운 세상 지연이 곽의진 무당은 요령을 흔들며 제신들을 청해드렸대. 그리고 푸념을 하기 시작했대. 무당의 푸념은 흔들어대는 요령 소리와 함께 동리를 징징 울렸대. 그것은 겨울바람의 울음처럼 골목마다에 퍼졌대. 에이 그 젠장흘. 윤노인은 몸을 뒤척이며 상 밑에서 남효은의 추강집을 꺼내 소리내어 읽었대. 무당은 대개 좌도를 가지고서 백성들을 어리석게 하는 것으로 일을 삼는다. 일월 성신 같은 것은 천자가 아니면 제사할 수 없는데 무당은 산천의 신을 끌어들인다. 무릇 사람의 병은 원기가 고르지 못한 데서 나오는 것인데 무당은 귀신의 탓이라 일러 억지로 근거 없는 말을 만들어 쓸데없는 비용을 허비하게 하며 무릇 사람의 화와 복은 자기 행동의 선악에서 나오는 것인데 무당은 말하기를 귀신에게 제사 지내면 복을 받고 귀신을 만오리하면 화를 입는다 하므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숭배하고 신앙하여 옷 입히고 밥 먹이니 나라를 좀 먹고 백성을 해하는 것이 이보다 심한 것이 없다. 어찌 이치에 벗어나지 않겠는가. 윤노인은 몸을 좌우로 흔들며 목청을 높였다. 그러나 무당의 푸념과 요령 흔드는 소리가 훨씬 더 셌다. 무당의 푸념과 요령 흔드는 소리는 윤노인의 방 안까지 들어와 윤노인의 긁는 소리를 눌러버렸다. 젠정헐. 윤노인은 신경질적으로 책을 덮어버렸다. 그리고 몰아누워 실린 무릎을 가슴에 바짝 끌어당겼다. 그런 뒤에 손으로 두 무릎을 감쌌다. 손의 온기에 의해 무릎 시림증을 다스리자는 것이었다. 새우 등을 하고 돌아놓은 노인의 등어리에 창틈으로 세어든 빛이 먼지들을 거느리고 흔들렸다. 노인이 무릎 시림증을 참지 못해 몸을 뒤척일 때마다 한 줄로 들어오는 빛도 함께 흔들리는 것이었대. 젠장헐. 노인은 다시 투덜거렸대.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푸닥거리가 몹시 거슬리다는 투였대. 신명나게 벌어지고 있는 푸닥거리 때문에 자신의 무릎 시림증이 더 기승을 부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대. 윤노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대. 그리고 한평 남짓 밖에 안 되는 방 안을 공중거리며 주먹을 쥐고 무릎을 퍽퍽 소리나게 두들겼다. 도려낼 수 없는 신경통은 도대체 다스리기조차 어려웠다. 연탄불이 또 꺼졌지? 고약한. 윤노인은 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방문을 열고 쪽마루 위에 엎드렸다. 쪽마루 밑에 연탄 아궁이가 있었다. 노인은 아궁이에 손을 대보았다. 미적지근했다. 반사적으로 그는 김 교수방의 아궁이를 옆눈질해 보았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고약한 인심 같으니
그쪽은 훈기가 역력했다. 냉랭한 기와 훈훈한 기는 쉽게 식별되었다. 윷노인은 구부렸던 허리를 펴고 쪽마루를 내려섰다. 그리고 고개를 쑥 뽑아 담밖을 넘겨다 보았다. 색색의 제의를 입은 무당이 요령과 식칼을 들고 난무질하고 있는 모습이 둘러싸인 사람들 틈으로 선뜻 그리고 있었다. 요즘에는 좀 채 볼 수 없는 푸닥거리였지만 윷노인은 어려서부터 늘 보아왔던 그까지 것에는 흥미없다는 듯 돌아섰다. 그리고 연탄 집게를 찾았다. 그에겐 달리 생각한 바가 있었다. 연탄 집게는 장독대 밑에 있는 연탄광에 세워져 있었다. 윷노인은 연탄 한 장을 집어들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누군가 불쑥 나타날 것만 같아서였다. 온종일 부엌과 앞마당을 휘젓고 다니는 여선댁의 치마꼬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니 국구경을 간 것이 틀림없었다. 인정머리 없는 예편네 같은 이라고. 윷노인은 그가 하려고 하는 짓을 정당화하려고 여선댁을 탓했다. 어떤 놈 방은 절절 끓고 이 늙은 여의 방은 죽은 놈 코끼만도 못하니원. 윷노인은 혼자 소리로 구시렁거리며 김 교수 방 아궁이 앞에 연탄을 내려놓았다. 잘 타고 있는 연탄과 바꿔가려는 참이었다. 아무리 하찮은 것일지라도 남의 눈을 속이는 일이라 생각하니 떨뜨름하긴 했다. 그렇지만 젠정을 하면서 연탄 한 잔씩을 바꿔치기 했다. 윷노인은 바꿔치기 한 옆방의 연탄불이 밑불이 시원치 않아 꺼질지도 모르겠다는 염려를 하면서도 모진 마음으로 연탄 뚜껑을 덮어버렸다. 그리고 막 돌아서려고 하는데 어허허 하는 웃음소리가 문 밖에서 들렸다. 젊은 여자의 목소리도 함께였다. 틀림없이 옆방놈 웃음소리였다. 윷노인은 서둘러 들고 있던 연탄 집게를 연탄광에 던졌다. 그리고 급히 쪽마루를 올라서서 방으로 들어갔다. 모든 것이 참으로 순식간에 행하여졌다. 윷노인은 두근거리는 가슴을 무릎으로 누르며 동그만히 쪼그리고 앉아 밖의 동정을 살폈다. 예상했던 대로 그들은 열려있는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왔다. 옆방놈이구나. 윷노인은 몹쓸 짓을 하다가 들킬 뻔한 아이들처럼 긴장했지만 웅숭거리고 앉은 채 김 교수의 방 쪽으로 궁둥이를 끌어갔다. 그리고 귀를 기울였다. 방과 방 사이는 시멘트 벽돌 한 장 두께의 얇은 것이어서 옆방의 작은 부스럭거림까지도 잘 들렸다. 예상했던 대로 옆방에서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윷노인은 바짝 긴장했다. 무슨 소리인가 들리는 성 싶었는데 에고 에고 내 팔자야 하는 무당의 푸념소리가 더욱 유별났다. 모든 신경을 일으켜 세워 긴장했지만 역시 무당의 요령 흔드는 소리가 한음 높이 출렁거렸다. 윷노인은 입버릇이 되어버린 젠정어를 뱉으며 방바닥에 벌러덩 누워버렸다. 그리고 이불 귀퉁이를 끌어당겨 가슴까지 덮었다. 노인의 체온을 구들상이 빼앗아가려 했다. 저놈이 오기 전까지는 그런대로 괜찮았는데. 윷노인은 오래된 땀내가 빈 이불 속에서 한숨만 푹푹 내쉬었다. 김 교수가 옆방에 들기 전까지는 정말 괜찮았었다. 사각의 작은 상판에 앉아 관상 사주, 궁합 등을 보는 것으로 매일을 살고 있었지만 불편을 몰랐었다. 그것은 기다림일 수도 있었다. 산다는 것은 언제나 기다림과 상통하는 관계임을 알고 있어 귀퉁이가 깨지고 칠이 벗겨진 사각의 상 앞에 앉아 손님을 기다리는 일, 그것은 그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셈이었다. 더구나 옆방에서는 가끔씩이긴 해도 그 얇은 벽을 통해 언제 들어도 신비롭게 느껴지는 소리가 새어나오기도 했다.
처음 노인은 숨도 크게 못 쉬고 긴장한 채 귀만 열고 있었다. 덜컥 겁이 나기도 했고 발을 떨리기도 했다. 모든 성세포가 살아서 꿈틀거렸고 놀랍게도 이미 어린아이 것처럼 작아져버린 배설기가 잠깐일지라도 고쳐서기까지 했었다. 노인은 몸을 달구며 그런 상황을 즐겼다. 그것은 간접적인 쾌락이었으나 아직 남겨진 성욕이어서 참으로 귀한 체험일 수 있었다. 존재 가치가 있는 남자임을 자부하면서 노인은 희열을 맛보았다. 그러나 김 교수가 옆방에 들고부터 여인숙 주인 여산댁의 관시가 눈에 띄게 심했다. 거기에다가 방세가 밀렸다는 것이 여산댁의 관시를 더욱 부추기는 격이었다. 여산댁이 우선 연탄불을 제때에 갈아넣어주지 않아 꺼지기 십상이었다. 또한 밥상이 초라해졌을 뿐 아니라 끼니만을 바라고 앉아있는 노인에게 그 시간차가 심했다. 윤 노인이 다른 방으로 밥상을 가지고 들어가는 소리를 들으며 이제나 하고 기다리지만 노인의 방은 맨 마지막이었다. 짐작컨대 다른 방에서 먹다 남은 잔을 모아 상을 보는 성 싶었다. 연탄불도 그런 식이었다. 다른 방의 불이 꺼지면 윤 노인의 연탄 아궁이에서 불을 빼내다가 갈아 넣느라고 바빴지만 윤 노인의 방에 불이 꺼지면 항상 느긋했다. 그러니 늦가을로 접어들면서부터 찬바람이 뼛속으로 침투하는 것을 막아내는데 윤 노인은 스스로 익숙해져야 했다. 또한 생리에 안 맞는 짓이었지만 극성스러운 신경통만은 견디기 힘들어 연탄을 빼내가는 따위의 눈속임도 거뜬히 해내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면서라도 여산댁의 인심을 탓하지는 않았다. 당장은 여산댁이 방을 비워달라고 하지 않는 것이 다행이다 싶었다. 여산댁이 무작정 기다리는 것만도 아니었다. 그녀는 가끔씩 말문을 열었다. 어렵게 여는 것 같기는 했다. 해도 노인은 그때마다 적당히 얼버무렸다. 어떻게 되겠지요? 그러면 그만이었다. 그 무렵 그것은 윤 노인의 구호이기도 했다. 사실 어떻게든 되어가고는 있었다. 내일쯤에서 여산댁이 영감님하고 말문을 열 것이란 생각이 들면 그날 늦게라도 궁합 보는 방이 어디지요? 하고 여인숙 대문을 들어서는 목소리와 만날 수 있었다. 그럼 그렇지. 윤 노인은 거리에 팽겨쳐질 팔자는 아니라는 생각이었다.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며 그것은 자연의 섭리였다. 노인은 절대 억지 부리지 않았다. 아귀 다툼하며 짓밟고라도 올라서야 산다는 욕심도 없었다. 밀면 밀리고 밟으면 밟히는 것이 바르게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노인이었다. 극히 식물적인 존재였다. 그 식물성에 존재의 가치를 부여하는 노인이었다. 노인의 그런 생활 속으로 김 교수가 끼어들어왔다. 그의 출연은 무더위가 느슨해진 9월 초순께였다. 윤 노인이 한기를 느끼며 다리의 신경통을 걱정할 새도 없이 들이닥친 침입자였다. 그날 유난스런 호들갑으로 손님을 맞아들이는 여산댁의 웃음소리에 윤 노인은 찢어진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50줄에 앉은 사내가 옆방에 들기 위해 여산댁과 흥정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는 방값을 선불했다. 목돈을 손에 쥔 여산댁의 희덕은 타당한 것이었다. 윤 노인은 문틈에서 눈을 떼며 건방진 놈 같으니 하고 가볍게 일축해버렸다. 책 몇 권을 끼고 있는 상판으로 보아 수틀리게 일을 하다 소도시에 좌천되어 온 공무원쯤으로 생각했다. 그리고 그날 저녁이었다. 여산댁은 노인의 방을 건너뛰어 옆방으로 먼저 밥상을 들고 들어갔다. 못된 년, 노인은 습관대로 큰 미움 없는 욕지거리를 서슴없이 했다.
그저 시장기 때문이었다. 옆방으로 들어간 여산댁은 선뜻 밥상만 놓고 나오는 기색이 아니었다. 선생님도 사주 풀고 관상도 보세요. 허허, 손금 좀 봅니다. 가뜩이나 시장기 때문에 구시렁거리고 있던 터에 옆방에서 들리는 소리는 윷노인의 귀를 번쩍 튀게 했다. 노인은 반사적으로 벽으로 귀를 들이댔다. 가슴이 쿵쿵거리고 손이 바르르 떨렸다. 손금을요? 그럼 나도 좀 봐주시구려. 여산댁이었다. 윷노인은 밥상을 앞에 둔 채 연놈이 수작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부하가 끌어올랐다. 언젠가 여산댁의 통통한 손을 한번 잡아볼 속셈으로 손금을 봐주겠다고 넌지시 말했을 때 여산댁은 톡 쏘는 땡비처럼 말했다. 손금은 무슨 다 팔자대로 사는 건데 손금 본다고 팔자가 바꿔지기라도 하남요? 그랬던 년이 젊은 놈 앞에서는 제 스스로 손을 내밀고 손금을 봐달라고 수작 부리는 것이었다. 부하가 끌어올랐다. 노인은 상위에 펼쳐져 있는 책을 휙 팽개쳤었다. 너덜거리던 책장이 벽을 치고 떨어져 나갔다. 처음부터 여산댁에게 후하다 했더니 그것이 놈의 술책이었다는 생각을 했다. 무방비 상태에서 적수를 맞아버린 격이었다. 윷노인의 표현대로라면 김 교수는 무례한 침입자였고 철면피이며 새치기꾼이었다. 한 집 건너 다방이며 술집이라더니 이건 건널 틈도 없이 관상쟁이라니. 짓누르고 올라서지 못하는 성미는 대신 입안에서 구시렁거리는 불평으로 표현되는 법인지 노인은 꽤나 투덜거리고 있었다. 윷노인은 한참을 더 투덜거리더니 방문을 걸어잠그고 불을 꺼버렸다. 나쁜 년, 밥을 가져와도 내가 먹나 보아라. 윷노인은 그가 화났다는 것을 음식 거부로 보여줄 셈이었다. 그러나 불을 껐다는 것이 잠든 것으로 빌미를 샀는지 여산댁은 끝내 저녁 밥상을 들고 오지도 않았다. 그래서 결국 쫄쫄이 굶고 잠들어야 했다. 다음 날부터 윷노인은 김 교수의 동태를 살피는 날이 많아졌다. 윷노인은 관상쟁이 주제에 김 교수가 외출이 잦다는 생각을 했다. 일주일에 서너 번 외출을 했는데 그 시간이 일정했다. 외출시는 제법으로 넥타이까지 맸다. 구두도 닦았다. 그래 보아도 볼품은 없었다. 넥타이를 맨 행색이 통통한 강아지의 목에 방울 달린 목디를 한 것처럼 보였다. 윷노인은 웃었다. 임마, 난 그 나이에 양복 입고 났으면 지나가던 여자들이 돌아보곤 했었다. 그것이 노인의 유일한 자존심이었다. 사실 김 교수가 외모는 윷노인보다 못했다. 윷노인은 한편으로 그렇게 위안하면서도 새우 등을 하고 모로 돌아 누워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그리고 부하가 치밀어 오를 때마다 예사로 욕지거리를 했다. 윷노인에게 어처구니 없이 욕을 먹고 있는 김 교수는 어찌어찌하여 그곳 지방대학으로 밀려난 말하자면 보따리를 싸고 들고 떠도는 처지였다. 금빛을 단 이 사상의 비위를 거슬렸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김 교수는 사실 이 사상의 처사에 무조건 복종하는 교수가 아니라 학생들과 합세하여 불평을 해대는 쪽이었다. 결정적인 동기는 찬조금이라는 명목으로 공공연하게 보정 입학시키는 학생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보다 못해 반기를 든 것이었다. 학교 발전을 위해서라는 명목의 그 많은 보정 입학생 기부금은 모두 어디로 사라지는 겁니까? 우리 학교는 아직 도서실도 변변치 못합니다. 연구 자료가 없어서 다른 학교 도서관으로 찾아 나서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부정학생 때문에 떨어져 나가야 하는 실력 있는 선의의 학생들을 생각해 보았습니까? 이 사상의 양심은 어떤 것입니까? 그렇게 소리치고 밀려났어도
그것이 세상살이라서 흐르는 대로 따라야 하는 자신의 무능을 탓할 수밖에 없는 김 교수였대. 김 교수는 달리 방을 구할 만큼 여유 있는 형편도 아니었고 가족을 두고 혼자 내려온 처지였기 때문에 주인 여자가 깔끔하다는 소문과 학교에서 가깝다는 이점으로 하여 그 여인 숙에 거처를 정한 것이었다. 그리고 재미로 송금 보는 법을 익혀 가까운 사람들이나 제자들의 송금을 봐주기도 했었는데 그것이 윷노인으로 하여금 관상쟁이라고 생각해버리게 한 원인이었다. 더욱 여산댁은 김 교수를 찾아오는 손님들을 친절히 안내하였는데 그것도 그의 손님을 빼돌리는 것이라고 짐작해버렸다. 일이 이쯤이면 윷노인은 혼자서 맹목적인 착각을 하고 있는 셈이었다. 넌 뭐냐? 하고 까뒤집어 물어보지도 못하는 윷노인이었다. 윷노인은 절망이라기보다는 어떤 외로움으로 바사삭한 가을 낙엽처럼 후 불면 사그라질 듯이 힘이 없어 보였다. 정강이에서 일어나는 허연 비늘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아지고 있었다. 노인은 외로움의 찌꺼기를 털어내듯이 창틈으로 새어드는 수많은 빛의 밀입자들을 모아 그 빛 가운데 정강이를 내놓고 손톱으로 비늘을 긁었다. 늙은이가 털어내는 사는 동안에 켜켜로 쌓였던 연륜의 먼지였다. 계십니까? 옆방의 김 교수는 외출했고 윷노인은 그의 방으로 쏟아지는 날카로운 빛들을 칠이 벗겨진 상위에 고스란히 올려놓고 빗바라기를 하고 있는데 행색이 흐름한 중년의 사내가 계십니까? 하면서 상위에 올려놓은 빛의 밀입자들을 회방 놓아 사라지게 만들고 긴 그림자를 그으며 방문 앞에 서 있었대. 들어오시오. 윷노인은 모처럼만의 손님을 맞아 방으로 들어오게 했대. 중년의 사내는 윷노인 앞에 구부정하게 앉았대. 얼마 만에 만난 손님인가. 그 무덥던 여름날 그리고 김 교수의 출연 이후 거의 공치고 있던 터였다. 방으로 들어와서 윷노인의 사각상 앞에 마주 앉은 사내는 가출한 아내가 언제쯤 올 것 같느냐고 성급하게 묻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어찌나 제 애미를 찾는지 언제쯤 집에 오겠습니까? 사내는 아이들 핑계를 대며 가출한 아내를 찾고 싶어 했다. 윷노인은 그 사내의 조급함 때문에 스스로 모든 것을 털어놓겠구나 생각하며 수월한 손님을 맞아 쉽게 풀어나갔다. 들어오긴 할까요? 돌아올게요. 당신 혼자 살 팔자가 아니야. 세상 가둘 팔자도 없고. 그렇지요? 그런데 언제쯤이나. 곧 들어오겠구먼. 그러나 제발로 그래서 들어오겠느냐 차조로 나서야 하겠느냐가 문제로구먼. 윷노인은 사내가 부르는 본인과 아내의 생년월시 등을 적으며 그것들을 풀어서 사내에게 다시 말해주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내는 윷노인을 간절한 눈길로 바라보았다. 그때 윷노인은 찾으러 나서고 싶은 사내의 심정을 눈빛에서 읽었다. 그래서 단정적으로 지적해 두었다. 두 말하면 잔소리지. 찾으러 나서야 돼. 그렇지요? 두 말하면 잔소리. 윷노인은 상을 손바닥으로 쳤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쪽에? 그래. 동남쪽이나 남서쪽인데 혹 연고가 있는 쪽이 어디야? 글쎄요. 동남쪽이면 내가 사는 곳에서 동남쪽이란 말씀이지요? 옳지. 처남이 사는 동네입니다. 어쩐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모가 딱 잡아댑니다. 틀림없어. 그러니 100번 찾아가서 다시는 술 먹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아내를 데려와. 어이구, 제가 술버릇 나쁜 것을 어찌 아시고. 윷노인은 자신 있었다. 사내는 스스로 자신의 신상을 말하고 있었고 흐린 눈동자나 피부 색깔로 보아
술을 많이 마시는 쪽이란 것을 쉽게 알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으로 확신할 수 있었다. 점을 보러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들의 답답함을 털어놓고 하소연하는 격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들었을 때부터의 일거일동으로 논측껏 때려잡으면 거의 틀림없었다. 사주팔자야 생년월시대로 풀어서 통계학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들려주면 되는 것이고 지난 일이나 성격은 그 사람의 말투나 피부색, 눈빛으로 대충은 알 수 있었다. 당장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쯤도 거의 알아낼 수 있었다. 그래서 한두 마디 넘겨짚은 말이 맞아떨어지면 용하다는 소문이 꼬리를 물고 물어 유명한 점쟁이가 되어버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개중에는 생년월시만 던져주고 입을 꽉 다문 채 점쟁이의 눈치만 살피는 자들이 있다. 털어놓기를 유도하여도 넘어오지 않을 때 점쟁이 측에서 오히려 답답해진다. 드물게 나타나는 손님이긴 하지만 그럴 때는 참 진땀이 난다. 모처럼 만에 윷노인의 귀한 손님이 되어주었던 중년의 사내는 후련하다는 듯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를 거듭하며 대문 밖으로 사라졌다. 윷노인은 사내가 떠난 후 방바닥에 놓여있는 천원짜리 다섯 장을 집어들었다. 고마운 것이었다. 그런 것 두어 장만 있으면 하루를 무난히 넘길 수가 있다. 하루에 두 끝만 해치워도 그 좋아하는 담배를 피우며 느긋하게 살아갈 수 있을 터인데 요즘엔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저 영감님, 윷노인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문 밖에서 여산댁의 목소리가 노인을 불렀다. 윷노인은 방문을 밀었다. 그리고 여산댁의 다음 말이 있기 전에 다섯 장을 건넸다. 이거라도. 어휴, 고마우셔라. 그런데 실은 그것이 아니구먼요. 여산댁은 방문 앞에 바짝 다가서며 조그만 목소리로 말을 더 잇고 있었다. 영감님, 몇 시간만 방 좀 비워주실라오? 윷노인은 가슴이 철렁했다. 방을 비우라니. 그러나 몇 시간만이라고 했겠다. 윷노인은 혼자 소리로 중얼거리며 여산댁을 더욱 빤히 바라보았다. 실은 나손님이 있어서. 여산댁은 말꼬리를 흐리며 멋쩍어 했다. 윷노인은 비로소 그 말뜻을 알아챘다. 안도의 한숨이 바람 빠지는 풍선 마냥 푹 꺼져 나왔다. 방세와 식대가 밀려있는 처지에 그만한 편의도 못 봐준다고 해서야 도리가 아니었다. 멋쩍어서 더듬거리는 여산댁의 표정에서 인정의 부스러기를 보는 듯해 흐뭇하기까지 했다. 윷노인은 소지품을 한쪽으로 밀어놓았다. 특히 사주쟁이 티나는 것들이 눈에 띄지 않게 신경을 썼다. 그리고 나머지는 여산댁이 알아서 하겠지 하는 심사로 방을 나왔다. 그가 대문을 나서기도 전에 남녀가 여산댁의 안내를 받으며 안으로 들어갔다. 윷노인은 건성으로 바라보았다. 그 남녀 한 쌍을 다시 뒤돌아보았다. 놀랍게도 그들은 허름한 차림의 늙은이들이었다. 여인숙 방을 찾아드는 것은 가난한 젊은이들이겠거니 생각했던 윷노인에겐 충격으로 여겨졌다. 특히 여자는 사람들의 눈이 몹시 꺼려진다는 듯 고개를 푹 숙이고 늙은이의 뒤를 바짝 따르고 있었다. 다행스러운 것이 그 방은 구석진 귀퉁이에 있어서 남녀가 숨어들기에는 안성맞춤이었다. 허참, 환갑이 가까운 나이들인디 될까? 윷노인은 방문이 닫히면서 여자의 치마끝이 숨겨짐과 동시에 대문 밖으로 밀려나며 중얼거렸다. 허참, 허허참. 그러나 딱히 갈 곳이 없었다. 가까운 거리를 어슬렁거려야 했다. 윷노인은 허허참 하며
헛웃음을 이슬로 빠뜨리며 기역대학의 담벽을 따라 걸었다. 구질구질한 골목을 지나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 기역대학의 교성이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산책로가 산뜻하게 나타난다. 그 길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새벽에라도 거니를 보지 못한 것은 늙은이 답지 못한 게으름 탓이었다. 윷노인은 천천히 언덕배기를 올라섰다. 대학의 육중한 문이 성문처럼 그의 위용을 과시하고 있었다. 하늘을 찌르듯이 위로 뻗어있는 석탑의 끝을 쳐다보다가 한껏 더 멀리 하늘 끝을 보았다. 지난 여름의 하늘이 아니었다. 더 높이 올라가 맑게 닦인 하늘이었다. 윷노인은 계절의 바뀜을 새삼스러워하며 일 없는 늙은이처럼 휘청휘청 걸었다. 나뭇잎이 날렸다. 나뭇잎은 윷노인의 발밑에서 팽그르르 돌았다. 그는 걸음을 멈추었다. 갑작스레 서울에 있는 손자놈이 떠올랐다. 막내인 셋째 손자놈은 윷노인의 다리에 매달리며 할아버지 100원만 하고 꾀죄죄한 손을 내민다. 손자놈이 100원만 하며 다리를 붙잡고 도는 것은 염치없어서 하는 행동일 것이었다. 노인은 불현듯 손자놈이 보고 싶어졌다. 녀석의 손에 동전 한 입 쥐어주고 뽀뽀를 청하며 껴안고 싶었다. 아들 내외는 어찌 지내나? 윷노인은 볕도는 담벽에 몸을 기대며 서울 쪽 하늘을 막연히 바라보았다. 애비 잘못 만나 가난해서 헤어나지 못하는 아들 내외를 생각하면 항상 쓸쓸했다. 날품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의 심성은 고왔다. 멀쩡한 살림살이에도 양로원으로 밀려나는 늙은이들이 많았다. 특히 소외감으로 자살하는 늙은이들도 늘어나고 있는 때라 가난하지만 깍듯이 대하는 아들 내외의 착한 심성은 고맙기조차 했었다. 노인은 그들의 짐을 덜어주어야 했다. 두 개뿐인 전세방에서 노인에게 하나를 내어주어 큰 손자와 한 방을 쓰고 있지만 밑으로 또 두 놈은 그들 내외가 데리고 자야 하는 처지였다. 네, 가끔 올라오마. 요즘은 소도시에 가야 경기가 더 좋다고 해서 가는 것이니까 절대 다른 생각 말고 아이들이나 잘 키워라. 할아버지, 가지마. 이놈, 내 이놈이 보고 싶을 땐 어쩌누? 아버님, 언제라도 올라오십시오. 막내 손자의 손을 쥐고 있던 윷노인은 눈시울이 시큰해짐을 며느리한테 눈치채지 않게 외면하며 서울을 떠났었다. 그것이 지난 봄이었는데 여름이 지나고 이젠 가을로 접어들었지만 그동안 손자놈 얼굴 한번 떠올려보지 못한 무심한 할아버지였다. 그러나 윷노인이 서울을 떠나야 했던 이유는 또 하나 있었다. 서울은 포화 상태였다. 무엇이든지 넘쳤다. 더욱 그 광고의 물결은 침투력 강한 유행성 독감이어서 솜쟁이까지 사기 광고를 하는 판국이었다. 사직동의 김아무개, 봉천동의 누구, 미아리 고개의 누구누구처럼 신문잡지에 알리며 진을 치는 부류 속에 끼어들 수조차 없는 윷노인이었다. 또한 거기에 스포츠 신문마다 실리는 오늘의 운세라는 것과 컴퓨터 점이라는 것 때문에 재미로 심심찮게 찾아들던 젊은이들까지 손님으로서 읽어보니 서울에서는 사주 관상쟁이 해먹기 틀렸다 싶었다. 떠나야 했다. 서울은 거대하게 부풀려서 버린 도시였고 윷노인에게는 그 거대한 서울이 힘에 부쳤다. 뛰는 놈 투성이의 서울에서 기어다니는 윷노인은 발길의 책이 일쑤였다. 채워서 밀리고 밀리다 보니 서울을 벗어나 있었다. 스스로 밀려난 것이었다. 목소리가 커서 쫓겨난 김 교수와는 또 다른 상황이었다. 허허허, 손금? 네, 잘 보지. 윷노인은 번뜩 정신이 났다.
하늘바라기 하던 윷노인의 귀에 들리는 목소리는 떴던 것이었다. 허허허 하는 웃음소리도 귀에 익었다. 노인은 소리나는 쪽을 바라보았다. 짐작대로 옆방 놈이었다. 그는 아랫동네로 내려가고 있었다. 그 옆에 여학생이 재잘거리며 따라가고 있었다. 윷노인은 또 심술이 났다. 놈만 생각하면 우라가 치밀었다. 윷노인은 김 교수 일행이 여인숙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며 보다 더 천천히 걸었다. 윷노인의 방으로 들어간 늙은 한쌍이 나오지 않았을지도 모를 일이어서 더욱 늑장을 부렸다. 아유, 영감님, 어디까지 갔다 오세요? 선뜻 들어서지 못하고 문 앞에서 서성이는 윷노인을 본 여산댁이 호들갑스럽게 말했다. 간게요? 윷노인은 턱으로 방문을 가리켰다. 그럼요, 잠깐이에요. 늙어서 기운이 났었겠어요? 허허, 여산댁도 못하는 말이 없군. 윷노인은 사실 그 한쌍은 주물럭거리거나 만지거나 하다가 갔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니 다시 헛웃음이 허허허 나왔다. 그런데요, 영감님, 멀리 가지 마세요. 방금 궁합을 볼 손님이 왔다 갔는데. 어, 그래? 이거 낭패인데, 젠정을. 윷노인은 아쉬운 판에 한 끈 놓쳤다고 생각하니 아까웠다. 그래서 젠정을, 젠정을 하고 구시렁거리며 방으로 들어갔다. 어느새 방은 말끔히 치워져 있었다. 여선댁의 바지런함이었다. 그녀는 성깔대로 깔끔하기는 했다. 쉬지 않고 쓸고 닦고 빨아댔다. 언젠가 윷노인이 쉬어가라며 하라고 했을 때 쉬면 잡념 생겨서 안 돼요. 딴 년한테 가버린 남편 생각 떨쳐버리기 위해서라도 편하면 안 돼요 하고 대꾸하며 하던 빨래를 계속하던 여산댁이었다. 일이 있다는 것, 그것이 그녀에겐 살아가는 명분이었다. 그날 이후 낮에 방을 비워주어야 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 윷노인은 여인숙 담장 밑에 깔개를 깔고 자리를 잡았다. 낮 동안은 아예 장소를 옮기기로 작정했다. 밀린 방세를 아직 지불하지 못한 처지여서 손심이나 쓰는 척 했다. 여선댁도 말은 안 해도 고마워하는 눈치였다. 그러나 득이 있었다. 담장 밑에 자리를 편 후 지나가던 길에 장난삼아 손금이나 관상을 보고 가는 이도 있었다. 그런 것은 제값을 받지 못하더라도 괜찮은 일거리였다. 윷노인은 오늘 담벽에 기댄 채 끄덕끄덕 졸았다. 아침 저녁으로는 썰렁해도 한낮의 가을 햇살은 쨍했다. 그것은 곡식을 연결게 하는 따뜻한 햇살이었다. 그 햇살은 노인의 몸을 말리는 것 같았다. 박제된 한 마리의 짐승처럼 원형 그대로 노인을 말리고 있었다. 할아버지, 자! 윷노인 앞에 작은 여자아이가 쪼그리고 앉으며 말을 붙였다. 요 며칠 사이에 자주 윷노인의 관상 그림 앞에 쪼그리고 앉은 꼬마 손님이었다. 할아버지, 자! 여자아이는 윷노인 앞으로 조금 더 바싹 다가앉으며 또 한 번 그렇게 말을 붙였다. 할아버지, 그것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붙이는 호칭이었다. 할아버지 하고 부르는 이 있어서 그는 생명 있는 그가 되는 것이었다. 너 언제 왔냐? 윷노인은 부신 햇살 때문에 선뜻 눈을 뜨지 못하고 입으로만 여자아이를 반겼다. 할아버지 잠잘 때. 할아버지가 잤어? 아이는 노인이 가느다랗게 눈 뜨는 것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여서 대답을 대신했다. 그래? 할아버지가 어떻게 하고 잤누? 이렇게. 아이는 고개를 옆으로 비스듬히 기울이고 눈을 감으며 자는 시늉을 했다. 하하하, 그 녀석. 윷노인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리고 주머니를 뒤적여 100원짜리 동전 하나를 찾았다.
꺼낸 동전을 아이에게 주었다. 아이는 그녀의 조망만한 손을 허리 뒤에 감추며 고개를 살레살레 흔들었다. 자, 괜찮아. 싫어, 내 거 아니야. 내가 가시면 내 거가 되는 거야. 그래도 싫어. 아이는 손을 다시 감추며 고개를 흔들었다. 윷노이는 서울 손자놈을 떠올려 보았다. 그놈 같으면 손에서 빼앗듯이 움켜쥐고 그의 까칠한 뺨에 볼을 비비며 쪼르르 달아날 것이었다. 윷노이는 100원짜리 동전을 손바닥으로 오므려 감추어서 만지작거렸다. 그것의 감촉은 조금 전의 할아버지를 부르던 따뜻함이 아닌 금속성의 싸늘함이었다. 윷노이는 100원을 받지 않는 아이를 보며 피부치와 피부치 아님의 차이를 알았다. 상이야! 그때 옆 골목에서 아이를 찾는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나 여기 있어. 윷노인 앞에 쪼그리고 앉아있던 아이는 냉큼 일어서서 뛰어갔다. 노인은 머리카락을 나풀거리며 뛰어가는 아이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이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 길바닥에 펼쳐놨던 책들을 거두드렸다. 책들을 거두며 책상 다리로 앉아있던 자세를 풀고 몸을 일으켰다. 늦가을 툭 소리내며 떨어진 마른 잎을 소나기에 넣어 부스러뜨리면 부서석 하는 소리가 나든가. 담에 기대어 가을 햇살에 몸을 말렸던 노인의 사지가 부서석 하는 소리를 냈다. 노인은 부서질 듯이 건조된 상태였다. 오랫동안 한 곳에 앉아 볕을 쪼인 탓이리라. 윷노인은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 푹 쉬고 싶었다. 오늘은 유난히 아랫목이 그리웠다. 노인은 한나절도 되기 전에 모든 짐을 챙겨 구석방으로 들어갔다. 그는 방으로 들어서자마자 아랫목에 손을 밀어넣었다. 미적지근했다. 윷노인은 요 밑으로 들어갔다. 미적지근하더라도 그 온기를 직접 허리에 대고 싶었다. 방바닥이 늙은이의 체온을 빼앗아 갈지도 모르니까 요 위에 눕는 것이 나으리란 생각은 감히 할 수 없었다. 그는 요 밑으로 몸체를 밀어넣었다. 몸을 뉘었다는 것만으로 우선은 편했다. 찢긴 창구멍으로 담벽에서 남겨둔 빛이 노인을 따라 들어왔다. 새로 들어온 빛은 담벽에 기대고 볕 조이기 했을 때의 빛과는 그 성질이 달랐다. 그것은 시린 은빛이었고 차가운 유리부스러기였다. 노인의 무릎뼈를 그 유리부스러기가 사정없이 찌르고 있었다. 무릎은 저리고 쑤셨다. 그때부터 시작된 무당의 푸념 소리는 윷노인의 신경을 몹시 거슬리게 했다. 연탄불이 꺼졌으리라고 생각한 것은 그때였다. 그래서 고약한 인심 타령을 하며 옆방 아궁이에서 잘 타고 있는 연탄과 바꿔치기 해버렸다. 그 순간 옆방의 김 교수가 여자를 끼고 들었었던 것이었다. 윷노인은 뒤집어 썼던 이불을 젖히고 다시 일어나 앉았다. 젠장, 연놈들 무엇들 하고 있누? 윷노인은 아끼는 담배 한 개비를 피워 물었다. 그리고 천장을 향해 연기를 뱉었다. 담배 연기는 몽글몽글 위로 올라갔다. 파렴치한 놈 같으니라고 손금이나 보면 되었지. 윷노인은 놈이 젊은 여자를 꼬드겨서 재미보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해 버렸다. 노인은 평소에 그답지 않게 흥분하고 있었다. 한바탕 엎어질 것 같은 기세였다. 그런대로 아랫목만 따끈했으면 시린 무릎이며 허리를 쉬게 할 참이었는데 꺼트린 연탄불의 야박함이 노인의 신경통을 부추기고 부활을 돋궜다. 옆집에서 계속되는 신호른 무당의 난무질까지도 합세하여 안녕히 계세요. 윷노인이 방 안을 왔다 갔다 하며 차를 끓이고 있을 때 아까 그 젊은 여자가 예의 바르게 인사하고 밖으로 나갔다.
윷노인은 젊은 여자가 밖으로 나가는 기척을 느끼자 방문을 발길로 걸어차고 내친 걸음으로 김 교수의 방문을 성급하게 열어 젖혔다. 그리고 놈이 그의 영역으로 무단 침입했던 것을 복수라도 하듯 김 교수의 방으로 성큼 들어섰다. 이놈, 뭐 할 짓이 없어서 이 짓이야? 어디서 굴려먹던 놈이길래 이렇게 무리한 행동을 하는 게야? 윷노인은 방문을 가로막고 서서 소리쳤다. 안전뱅이 책상 앞에서 책상을 넘기던 김 교수는 느닷없이 나타나서 소리 지르는 노인을 보며 어안이 벙벙했다. 뭘 쳐다봐? 경우가 안 그래? 이건 파렴치한 짓이라고. 아니, 왜 이러십니까? 몰라서 묻는 게야? 누구십니까? 나는 바로 옆방에 사는 사람이에다. 벽을 사이에 두고 이럴 수는 없는 게야. 무슨 영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옆방에 사시는 분이라면 이거 인사도 못 드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 죄송하기도 하겠지. 1년 전부터 터잡고 있는 관상쟁이 옆으로 와서 손님을 가로챘으니 죄송할 수밖에. 그러나 이럴 수는 없는 게야. 무엇일지라도 선우가 있고 질서가 있으니까. 아, 고정하십시오.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잘못 알기는 이놈 보아라. 윷노인은 김 교수를 몰아붙였다. 그동안 참았던 것들을 한꺼번에 터뜨리는 셈이었다. 그러나 김 교수는 여유 있게 다스리는 자세였다. 영문도 모르는 일에 같이 핏대 세우며 왈가왈부할 김 교수가 아니었다. 윷노인 혼자의 일방적인 때그시였다. 국구경 갔던 여산댁이 들어왔다. 갑작스럽게 큰 소리 나는 것이 그녀의 집이라는 것을 알고 허겁지겁 뛰어들어왔다. 아니, 영감님, 왜 이러세요? 가만히 앉아있는 김 교수에게 무례한 언동을 하는 윷노인을 보자 여산댁은 질겁을 했다. 이놈은 무례하니야. 줄 서 있는 옆구리를 쑤셔 밀고 들어선 새치기꾼이야. 윷노인은 이번에는 여산댁을 향해 소리 지르며 삿대질까지 했다. 노인의 격한 태도에 여산댁도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다. 김 교수로서는 정말 어이가 없었지만 고정하십시오 하며 처음의 자세를 조금 더 흐트러뜨리지 않았다. 상황으로 보아 어쩌면 노인이 오해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으므로 안타깝기조차 했다. 윷노인의 기세는 조금씩 수그러들었다. 그도 그럴 것이 맞장구치지 않은 싱거운 짓거리였기 때문이었다. 윷노인은 김 교수가 보통은 넘는 놈이란 생각을 했다. 결국 헛발질을 했음을 알고 수그러드는 기미를 눈치챈 김 교수가 여산댁에게 소주와 안주할 것을 간단히 갖다 주십사 하고 부탁을 했다. 김 교수의 그러한 태도는 퍽 당당해 보였다. 그럼 못 써, 암. 아무리 손을 휘저 손뼉을 치려 해도 맞부딪혀 주지 않으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 결국 윷노인은 헛손질했음을 알고 스스로가 쑥스러워서 슬그머니 주저앉으며 혼자 소리를 했다. 그리고 처음으로 김 교수를 정면에서 똑바로 바라보았다. 김 교수도 노인을 바라보았다. 두 사내의 시선이 맞부딪힌 순간이었다. 멀쩡한 허허. 윷노인이 허하고 웃었다. 언성을 높였는데도 얼굴 한번 붉히지 않았던 김 교수에게 참패당한 기분 때문이었다. 이유나 알았으면 합니다. 김 교수도 엷은 미소를 지었다. 윷노인은 편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오래전부터 낯익힌 사람들과 같은 정스러움이 작은 방 안을 가득 메웠다. 또한 김 교수의 조용한 미소는 언성을 높였던 윷노인을 압도하고 있었다. 그때 여산댁이 소주 한 병과 멸치볶음, 고구마 줄기 무침 등을 소반 위에 올려 방으로 뒤밀었다. 저놈의 멸치볶음, 도대체 씹히지도 않는 멸치볶음이라니.
국물이 있어야지. 윷노이는 술안주의 형편없음을 탓했다. 끼니 때마다 손도 가지 않는 멸치볶음에 질려 있었다. 자, 어르신 이쪽으로 앉으시지요. 김 교수는 아랫목으로 윷노인의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한 잔 올리겠습니다. 진작에 인사드려야 할 것을 너무 늦었습니다. 저는 김동민이라고 합니다. 나 윤재득이요. 어르신네께서는 관상을 보신다고요? 반갑습니다. 저도 관상학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앞으로 가르침을 좀 받아야겠습니다. 김 교수는 윷노인의 잔에 술이 넘치도록 따랐다. 어라, 아까운 술을. 윷노인은 넘쳐 흐르는 술잔에 입술을 대고 한 모금 홀짝했다. 어르신께서 약주를 즐기시는군요. 허허, 술 좋지. 사내들 감정은 그저 술 한 잔으로 풀어버릴 수 있어. 윷노인은 마음을 풀기 시작했다. 그리고 오랜만에 맛보는 술 마신 양 맛을 음미했다. 김 교수는 그런 윷노인을 연민으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비스듬히 몸을 사리고 조심스럽게 술을 마셨다. 원, 돌아 앉아 마실 것까지 뭐 있어? 윷노인은 불같이 오르던 화를 소주로 꺼버리고는 편한 자세로 김 교수를 편하게 대했다. 어르신께서 무언가 잘못 알고 계십니다. 실은 제가 관상 보는 것이... 아... 김 교수가 윷노인에게 술잔을 몇 번 권하고 난 후 자신의 신분을 밝히려는 참이었다. 그럼 손금만 보시오. 흐흐흐, 됐어 됐어. 그런 건 상관하지 맙시다. 어차피 한 지붕 밑에 기거하며 밥 빌어먹는 처지 아니겠소? 내가 잠깐 욕심 부렸던 거 사과하리다. 우리 서로 상부상조하여 이 겨울이나 잘 납시다. 윷노인은 어느새 흐흐하고 웃음을 터뜨림으로써 김 교수에게 손님을 뺏긴다 해도 상관없다는 토였다. 어떻게든 되겠지요? 윷노인은 어떻게든 될 겁니다. 살아있으면 어떻게든 돼가는 겁니다 하며 연방 술잔을 비웠다. 김 교수는 윷노인을 측은하게 바라보았다. 그리고 재미삼아 가까운 사람 손금 몇 번 봐준 것이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윷노인을 서글프게 했다고 생각하니 쓸쓸했다. 김 교수는 잔을 받는 윷노인의 손을 사죄하는 양 꼭 쥐고 술을 따랐다. 그래, 잘해보자고. 김씨, 어떻게든 될게야. 아직 젊은 사람이 오죽하면 처자를 버리고 이곳으로 밀려왔겠남? 저 어르신, 살아있으면 어떻게든 되는 법이요. 나랑 이 겨울만 나보자고. 김 교수가 관상쟁이가 아님을 알리려고 할 때마다 윷노인은 너틀 웃음을 웃으며 그것을 막았다. 김 교수는 가슴이 저렸다. 그의 웃음소리는 차라리 외로운 늙은이의 울음소리로 들렸다. 김 교수는 결국 그 자신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이라고 일러주어 노인을 안심시키려다가 그만두어 버렸다. 어차피 윷노인은 화를 사귄 후였고 상부상조하자며 체념한 후인데 새삼 밝힐 필요까지 없을 성 싶었다. 그리고 늙음하게 경쟁자가 있다는 것이 도리어 활력소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였다. 어르신, 그럼 잘해봅시다. 그려, 그러나 제안 하나 할까? 뭡니까? 우리 동업으로 할까? 분담해서 말이요. 일테면 손님이 한 명 들어오면 우리가 방에 나란히 앉아있다가 내가 사주를 풀 때 김씨는 관상을 보고 김씨가 손금을 볼 때 나는 족상을 보아주는 게야. 어때? 좋지? 하하, 그 참 좋은 생각이십니다. 어느새 두 사람은 취하고 있었다. 그들은 거푸 잔을 비우고 또 채우고 그리고 마실 때마다 쨍강쨍강 부딪히며 마음을 합했다. 김 교수가 윷노인보다 취기가 더 심했다. 김 교수는 젓가락으로 드럼치는 신용을 하며
저 가까이 너무 아름다운 세상 What a wonderful world를 부르기 시작했다. What a wonderful world. What a wonderful world. 윤노인은 김 교수의 반복된 리듬을 어느새 따라서 흥을 그리고 있었다. 여선댁은 이제 그만들 하시지요 하면서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술을 가져다 주었다. 빈 소주병 세 개가 방바닥에 대구르를 굴렸을 때 두 사람 모두 큰 대자로 각자의 방바닥에 누워 있었다. 그리고 코고는 소리만 요란했다. 두 사람은 서로 한 박자씩 쉬어가며 주거니 박거니 코를 골았다. 여선댁은 어둠이 진한 마루 밑을 더듬어 연탄 아궁이의 공기통을 활짝 열어놓았다. 에그, 코고는 소리에 구들싹 무너지겠네. 윤노인 방의 공기통을 마저 뽑아내며 여산댁은 중얼거렸다.